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GTX를 강조했는데요. ABC 노선은 연장되고 DEF 노선 신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됩니다. 이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. 3월 개통되는 GTX-A 동탄 수서 구간. 출퇴근 시간을 종전 79분에서 19분으로 줄여줄 걸로 기대됩니다. 정부는 2028년 AC 노선, 2030년 B 노선을 완전 개통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 예정입니다. 이들 노선을 연장해 충청 강원권 1시간 내 연결도 실현할 계획입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-A 노선은 평택 지재역까지 20.9km 연장됩니다. B 노선은 강원도 춘천시까지 동쪽으로 55.7km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C 노선은 북쪽으로 동두천, 남쪽으로는 아산까지 약 70km를 늘립니다. 기획재정부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GTX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기 GTX인 DEF 노선도 2035년 1단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됩니다.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DE 노선 1단계 구간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. 정부에서는 이런 대규모 SOC 사업에 따른 어떤 시장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국토부는 GTX 연장 신설 외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확충 방안으로 2층 전기버스 확대, 시간제 전용차로 운영 등도 마련했습니다. 이 같은 교통분야 혁신에 국비와 민간 재원 등 134조 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.